안녕하세요, 와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트 믹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오디오 믹서기를 떠올리면 됩니다. 빛의 밝기라던가 아니면 색상을 각각의 채널로 조정을 하는 거죠. 우선은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한 5000에 5000 이런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높이는 크게 상관이 없고, 그리고 에셋 에디터 창에 가신 다음에 여기 콘크리트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빛을 넣어줄 텐데요. 우선은 사각형 툴. 뭐 크기는 상관이 없고요. 얘를 이렇게 벽을 향하게끔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레이어를 지정을 해줄게요. 그냥 간단하게 1번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얘를 1번으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스피어 라이트. 스피어 라이트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얘는 2번. 태그에서 2번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대로 하나는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요런 사각형 툴을 하나 이용해서 요런 발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얘는 메쉬 라이트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3번. 눈높이 하나 앉은 자리에서 본다 생각하고 한1200 정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에셋 에디터 창을 열어서 이 빛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빛이랑 그리고 세팅 창에서 백그라운드 배경을 꺼주고, 그대로 렌더링을 돌려보면 이렇게 빛이 나는 거죠. 하는데, 여기서 에셋 에디터 창을 여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믹스 라이트 믹스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개별 옵션이 4개가 나오죠. 그럼 이게 뭐냐? 얘는 이제 개별적으로 얘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돌려보면 여기 소스, 여기 보시면 라이트 믹스라고 있죠. 하면은 얘 개별 그냥 이름으로 그냥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메쉬 라이트를 끄면 얘가 이렇게 되고, 스피어 라이트 이렇게 개별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렉탱글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빛을 올리고 싶다. 그럼 여기서 빛의 세기를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색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룹이 있는데, 그룹한 상태에서 렌더링을 돌려보면
이전과는 좀그 메뉴가 다르게 나오죠. 스피어라이트 같은 경우 아까는 개별로 이제 작동이 됐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얘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같은 속성을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룹으로 얘가 인식을 해서 스피어라이트를 하면 이두 개가 같이 꺼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레이어는 저희가 아까 레이어 지정을 해줬잖아요.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돌리고 여기 라이트 믹스를 클릭을 하면 이 레이어의 이름으로 얘가 나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번, 2번, 그리고 뭐 예,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아이디가 있는데 얘는 개별 우측 마우스를 클릭을 한 다음에 얘 개별 그 빛의 개별마다 아이디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VLA 오브젝트 아이디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하면 얘가 번호가 매겨지죠. 1번. 그리고 얘. 얘는 2번. 얘는 3번. 근데 얘랑 얘랑 지금 같은 속성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얘가 3번으로 지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라이트 믹스 선택을 하시고 아이디 선택하신 다음에 렌더링을 돌려보면 얘가 아이디별로 또 뜨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세 개보다는 얘 그냥 인디비주얼 라이트 얘로만 그냥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빛을 관리를 하는 거죠.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게 최종 렌더링이다. 그러면 뭐 메쉬 라이트는 내가 파란색 계열로 바꾸고 싶다. 그리고 빛은 좀 밝게 주고, 그리고 스피어 라이트 1번은 뭐 온도를 2800으로 주고 싶다. 그리고 뭐 빛의 세기는 얘는 뭐10. 그리고 여기 렉탱글 라이트는 뭐한20 정도 주고. 색상은 좀 붉은색 계열, 핑크색 계열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개별로 빛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